우리 지역 정보 매거진 동네 발견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동주 씨와 노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뭐 주변에 벚꽃들 많이 폈는데 두 분 보니까 진짜 벚꽃이 생각이 나네요. 네. 아, 벚꽃 생각날 게. 아, 얼굴? 네. 아니, 그 요즘 보니까 참 보기 좋죠. 어떻게 네. 지내세요, 두 분? 예. 저는 이제 전국을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벚꽃이 어디에 피어 있나 꼭 이제 살펴보고 네. 그 도로를 싹 달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벚꽃이 핀 곳은 다 찾아다니 행복하시겠네요. 거죠. 네. 네. 그런데 정말 벚꽃이 이렇게 날릴 때 있잖아요.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갑자기 벚꽃이 날리면은요. 네. 순간 포착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네. 카메라를 이렇게 들게 되는 충동적인 행동. 네. 근데 웃는 위험하죠. 중에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만 담으시고 카메라에 담으려고 하는 욕심 내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선배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귀에 아주 예쁜 게 반짝반짝한 거예요. 아, 네. 벚꽃 귀걸이를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그거예요? 저도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보니까 네. 제가 이런 거 관심이 많잖아요. 네. 요즘 벚꽃 아이템에 빠져 있습니다. 카페 같은 곳 가면요, 요즘 벚꽃 시리즈 해가지고 네. 뭐 텀블러며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자주 그리고 많이 사 모으고 있습니다. 아하, 통장이 네. 텅장이 되는 네, 그런 시기예요. 아, 통장이 텅이어서 통장이 된다고요? 텅이어서 텅장. 아, 또 새로운 걸 알았네. 네. 네. 자, 그 뭐 벚꽃 개화 소식도 이제 반갑습니다만은 네. 지난주 아주 포항시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네. 2017년에 일어난 포항시의 그 지진이 그 지열 발진에 의한 촉발 지진이었다는 정부 조사단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저 그동안 저희가 이제 동네 발견을 통해서 지열 발전과 그리고 지진이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초대석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는데 네. 아 이게 자연 지진이라도 굉장히 속상했을 텐데 이게 인재라고 하니까 더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좀 꼼꼼하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체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발표된 네.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이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물 때문에 미소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네. 또 계속해서 압력이 누적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응력 상태에 있던 단층이 자극이 돼서 지진이 났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미소 지진도 네. 물론이고요. 규모 3.1의 지진 이 발생을 했을 때 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 촉발 지진이라는 정부 조사단의 이 결과가 이제 발표됐습니다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이 지열 발전 건설 당시에 뭐 안전성 조사가 되지 않았던 부분, 왜 이렇게 조사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더 이제 짚어야 되고 외국의 이제 지열 발전소 촉발 지진 사례를 살펴보면은 이미 이 주입된 물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네. 이제 미소 지진이 또 아니면 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향후 10년간은요. 그러니까 작은 진동에도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포항에 이제 지진 피해를 입으신 우리 시민들에게도 좀 보상이 최대한 최대로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더 이 지열 발전소로 인한 추가 지진 피해가 없도록 좀 꼼꼼하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정말 같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은 이 원전 시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단층에 대한 조사 더 잘 이루어져야겠고요. 방제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안전불감증,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예. 자,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자, 동네 발견 오늘 준비한 소식들 또 만나볼까요? 네. 네, 오늘 첫 소식은요. 이 동네 발견에서만 볼 수 있는 건강 지침서 동서보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 궁금하시죠? 바로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입니다. 네. 사실 미세먼지가 뭐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뉴스를 보니까 미세먼지에 좋은 수소, 뭐 음료수, 뭐 네. 이게 굉장히 또 뭐 많이들 언급이 됐었는데 뭐 알고 봤더니만 과대 광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정보를 믿어야 될지 오락가락 하는데요. 자, 동서보감에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화되면서 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빨리 좀 만나볼까요? 네. 네,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동서보감 통해서 함께 보시죠. 장수시대 건강에 대한 무수히 많은 정보의 바닥 속에서 참과 거짓을 가린다. 동서양의 조화로운 건강지침서 동서보감. 오늘의 주제는 미세먼지. 시간이 갈수록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들을 풀어봅니다. 화창한 봄 날씨를 기대했는데 오늘도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
이러다 좋은 봄날 다 가겠어요. 아, 오늘 미세먼지 너무 심하다. 하늘이 완전 뿌얘. 아, 빨리 집에 가야겠다. 아. 아우 영희야, 뭐 그렇게 급해서 또 혼자 집에 갔는데 이렇게 미세먼지 심한 날. 아우 보기에는 되게 건강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약한 체질에 오늘 같은 미세먼지를 엄청 많아. 안돼, 그래서 오빠가 널 특별하게 위해서 차를 가져왔지. 차 타고 오빠랑 집으로 가자. 오빠, 아우 미세먼지 강한 체질에 어디 따로 있어. 그리고 집이 코앞인데 무슨 차야. 이 차를 이용하니까 더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거야. 어? 너 아침에 아침마다 좀 체크를 해. 오늘같이 이렇게 매우 나쁘. 야, 이런 날은 맨날 눈 비비고 기침하고 몸살 기운이 중니 사니. 아우 나 이제 그런 거 듣기 싫어. 너처럼 이렇게 약한 애들은 안 돼. 숨 쉬지 마. 숨도 쉬지 마. 아우 정서부가 정말 미세먼지 강한 체질이 아우 따로 있나요? 동서양의 조화로운 건강지침서 동서보감. 미세먼지에 대한 첫 번째 궁금증. 체질적으로 미세먼지에 강한 사람들도 있을까요? 동서보감 알려주세요. 저희 사상체질에서는 간대폐소라 하여 태어민들이 폐기능이 조금 약한 체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좀 뚱뚱한 분들이 마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한 번에 들이시는 호흡량이 많아서 미세먼지를 훨씬 많이 마신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체질적인 구분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많이 피로해져 있거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마신다면 질병이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을 했을 때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사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왔을 때 샤워를 통해서 몸에 붙은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생활 수칙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 그다음에 충분한 수분 섭취,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 이런 것들을 잘 지키셔서 내 컨디션을 최고로 유지하는 게 미세먼지의 강한 체질이 되는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미세먼지에 특별히 강한 체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세먼지를 꼭 피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미세먼지 민감군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린이, 임산부,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기저질환자분들입니다. 어린이와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가 발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때 미세먼지에 노출되게 되면 성인기의 폐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임산부의 경우에도 조산과 기형아 출산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에 노출되게 되면 증상 악화뿐만 아니라 기관지에 침투한 미세먼지가 염증을 일으켜 기관지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기저질환을 예방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마스크를 꼭 껴서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가장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를 이기려면 뭐든 잘 먹고 볼 일. 마침 점심시간이네요. 그런데 그레시 표정 왜 그래요? 여보! 영희 왔어. 오늘 메뉴 뭐야? 오늘 메뉴 완전 좌절이다, 야. 우리 영희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네. 언니 머리 좀 비켜봐, 보게. 아, 오늘 메뉴 진짜 별로네. 그냥 오늘 뭐 미세먼지도 좀 심하고 그냥 오빠 컵라면 어때? 계란 딱 넣어가지고 라면 하나 먹자, 그냥. 아니야. 여보, 오늘은 그냥 점심 여기서 먹고 그 대신 저녁에 미나리 삼겹살 어때? 아우, 소주도 딱, 이 봄처녀답게 이게, 여보, 이 미나리가 또 미세먼지 해독이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
이따가 어때? 그렇지, 거기에 삼겹살에 소주까지 먹으면 쫙쫙 씻겨 내려갈 것 같지? 좀 잘 알고 얘기해. 그 미세먼지 좋은 음식이 어딨냐? 아유 참 진. 그래, 미나리 콜 먹으러 가자. 우선 미세먼지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확실하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물을 자주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하지 않게 돼서 미세먼지의 침투를 1차적으로 방어할 수도 있고요. 미세먼지의 체내 농도도 낮추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어서 미세먼지의 배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항산화 성분이 많은 녹황색 채소나 과일, 해조류의 경우 미세먼지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일으키게 되는 미세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삼겹살과 같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된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이런 기름진 음식들의 기름은 미세먼지와 흡착되어서 우리 몸속으로 오히려 더 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코를 통해서 기관지로 흡입이 되고요. 음식은 입을 통해서 식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둘은 들어가는 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삼겹살을 먹어서 목에 낀 미세먼지를 씻어낸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렇지만 미세먼지의 일부분은 혈액 속으로 유입이 되는데요. 얘네들을 빨리 해독을 하고 배출을 시켜야 되죠. 그런 효능이 있는 성분들을 가진 음식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역이나 해조류에는 미세먼지를 빨리 배출할 수 있는 알긴산이 많아서 미역국에 해조류 반찬을 먹는다 이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즙을 많이 내서 배를 드시는데요. 배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에 도움이 되는 루테올린 성분이 많고 거기다가 다량의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지가 건조해질 수 있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마늘이 있잖아요. 이 마늘은 강한 살균 작용과 중금속을 빨리 배출해 줄 수 있는 알리신 성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찬 중에 마늘이 들어가 있는 반찬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이런 질병 예방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관지염이나 천식, 비염, 이런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후 업무를 시작한 영희 씨.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신났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 회의실이 새롭게 바뀌었나 봐요. 어머, 나도 궁금하다. 어때요, 영희 씨? 새 회의실 마음에 들어요? 아, 뭐야. 이전 회의실이 훨씬 괜찮네. 뭐야? 영희야. 뭐야? 너희 회의 이제 여기서 하는 거니? 이전 회의실이 훨씬 낫지. 그래, 좀 진작에 좀 잘하지. 너희 팀 실적 안 좋을 때부터 내가. 아니 근데 이 공사하고 냄새가 아직 안 빠져나갔나? 창문 좀 열어야겠다. 야, 뭘 창문을 열어. 야, 오늘같이 미세먼지 심한 날 무슨 창문 안 돼? 절대 열면 안 돼. 창문을 여는 순간 미세먼지가 싹 들어오겠지, 맞지? 들어와서 너 코로 쭉 들어가. 너 숨 쉴 때마다 미세먼지가 쭉쭉쭉 들어갑니다. 그럼 식도를 타오르면 식도가 따끔따끔하겠지. 그리고 폐까지 간단 말이야. 그럼 너 몸이 얼마나 더 안 좋아지겠니? 오빠 말 좀 들어. 아, 근데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머리까지 아파. 조금만 열어, 조금만. 이 고집. 말 좀 들어.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충고도 받아들여야 실적도 팍팍 올라가지. 어? 그러니까 맨날 실적 제로에 바닥에 꼴찌. 꼴찌! 이게 듣는 꼴찌 기분 나쁘게 내가 꼴찌는 밟으면 꼼출한다고 뭐야죠? 내 말이 맞으면 어쩔래? 아니. 송초보가 어우 야, 미세먼지 심할 때 이게 환기 시키면 안 좋잖아요. 제 말 맞잖아요. 아유 좀 알려주세요. 너무 슬. 고인물을 오래 두면 썩습니다. 공기도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환기를 시키지 않고 내부에서만 생활을 한다면 청소기에서 나오는 먼지라든가 가스레인지를 통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실내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환기를 하루 종일 시키지 않고 실내 활동을 했을 때의 미세먼지 농도가 외부의 미세먼지 나쁨 농도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5분 내지 10분이라도 앞뒤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빠르게 환기를 시켜주시고 환기 이후에는 창문을 모두 닫고 공기 중에 분무기 등을 이용해서 물을 뿌려주면 먼지가 바닥으로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 이후에 물걸레 등으로 가볍게 청소를 하시면 하루 종일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환기는 꼭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창문을 닫고 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창문을 닫고 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기와 함께 들어오게 되는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계속 들어오게 되고 또 실내에서 유해물질과 유해가스가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실내 공기의 질은 계속 나빠지게 됩니다. 특히 요리를 할 경우에는 굽거나 튀기는 요리하는 경우에는 평소보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2배에서 60배까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외 대기의 질보다 실내 공기의 질이 더 나빠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결국 적절한 환기의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밤이나 새벽보다는 낮 시간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대를 골라서 짧게 환기를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 조금 더 정확히 아셨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할 수 없는 미세먼지. 이제 제대로 된 건강상식으로 숨막히는 공포, 미세먼지의 습격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보자고요. 건강에 대한 모두의 궁금증이 말끔히 해결되는 그날까지 동서보감은 계속됩니다. 쭉!